안녕하세요.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4위 경쟁 이제 거의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날이 지금 4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토트넘 어제 원리그 1대0 승리를 했죠. 그리고 아스날이 조금 전에 끝난 경기에서 뉴캐슬 원정에서 0대2로 패배했습니다. 토트넘이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에서 극도로 유리한 상황에 이제 되게 됐습니다. 아스날의 뉴캐슬 2대0 원정 패배, 네, 2대0 패배 때문에 토트넘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이 4위 싸움, 4위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서서 잠시 말씀드릴 거는 일단 첼시의 상황은 배제를 했습니다. 첼시가 지금 승점 70으로 3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토트넘이 3위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첼시가 이제 레스터시티와의 주중 경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 첼시가 두 경기가 남아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첼시의 상황을 배제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토트넘과 아스널의 그 양 팀 간의 경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 상황 37라운드까지 이 끝난 현재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요, 승점 68, 4위고요. 아스널이 승점 66, 5위입니다. 양 팀의 승차는 2점입니다. 자, 2점. 마지막 남은 한 경기에서 이 2점이 어떻게 될지 그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일단 토트넘, 아스날 어떤 식의 경기를 펼치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5월 22일 이곳 시간으로 오후 4시에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3일 0시에 펼쳐지게 되겠죠. 토트넘은요, 노리치 시티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스널은요, 에버튼과 홈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양 팀의 4위권 다툼, 4위 등극에 가장 키를 쥔 그 승부가 결국 5월 22일 오후 4시, 이곳 시간 오후 4시에 펼쳐진다. 동시에 펼쳐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트넘이 4위에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4위 확정 경우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노리치 시티와 경기를 펼치죠. 토트넘이 노리치 시티에게 승리를 하게 되면 승점 71 됩니다. 무조건 4위입니다. 네, 뭐 아스날이 100대0으로 이기든 200대0으로 이기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토트넘은 승점 71이 되고 아스날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토트넘은 4위를 확정짓게 됩니다. 자, 이제 토트넘이 무승부를 거둔다. 네, 노리치 시티 원정에 가서 무승부를 거둔다. 이 경우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요, 승점 69가 됩니다. 그러면 아스날의 경기 결과를 봐야 됩니다.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야, 토트넘 무승부 됐을 때, 그러니까 토트넘이 69가 되죠. 아스널이 에버튼에게 패배하거나 지면 일단 토트넘 무승부가 되더라도 4위를 확정을 짓게 됩니다. 이때는 뭐 아무런 고려 사항이 없어요. 단 아스널이 만약에 에버튼에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토트넘도 무승부해서 승점 69가 되고 아스널도 승리를 하면서 승점 69가 됩니다. 동률이 되게 되는 거죠. 똑같아지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뭐다? 바로 골득실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토트넘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토트넘이요, 지금 현재 골득실이 플러스 24입니다. 그런데 아스널은요, 플러스 9입니다. 그러니까 양 팀의 그 골득실 차가 15골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뭔고 하니, 토트넘 무승부 거둬서 승점 69가 되고요. 이제 이 상황에서 무승부니까 골득실 차는 플러스 24로 고정이 되는 거죠. 뭐 1대1로 뭐 비기든 2대2로 비기든 어쨌든 골득실 차니까 플러스 24로 고정이 되고, 아스널이 이기는데 이 골득실 차를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5골 차를 따라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얘기는 아스널이 에버튼에게 15골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6골 차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을 수가 있어요. 토트넘이 좀 더 이제 많은 뭐 5대5, 10대10 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아스널이 에버튼에게 최소 15대0, 네, 16대1, 네, 17대2 이런 식으로 15골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무승부했을 때 아스널이 이기더라도 거의 토트넘이 무승부를 하게 되면 아스널이 이 토트넘을 역전해서 4위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토트넘이 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토트넘이 지면요, 아스널 경기 결과를 봐야 되는데,
아스널이 지거나 에버튼에게 지거나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 무조건 토트넘은 4위를 확정짓게 됩니다. 단, 토트넘이 지고요. 그럼 토트넘 지면 승점 68에 머무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아스널이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스널이 69가 되면서 요 경우에는 아스널이 4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패배했을 때는 무조건 아스널이 승리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그림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토트넘 승리 무패, 아스널 승리 무패 있었을 때 총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 9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아스널은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에버튼을요. 아스널이 에버튼 상대로 비기거나 지면 4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일단 아스널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거를 확실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얘기는 토트넘은 패배하더라도 아스널이 지거나 비기면 4위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고지에 있다. 딱 하나, 아스널이 승리하고 토트넘이 패배하게 된다면 아스널이 올라가는 거고, 그 외에는 토트넘이 올라가고, 그 말고 이제 아스널이 승리하고 토트넘이 무승부를 거뒀을 때 아스널이 에버튼을 상대로 15골 차 이상으로 이긴 경우에만 아스널이 올라가고, 토트넘이 이제 나머지 경우에는 다 토트넘이 올라가는 경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게 확률적으로 따지면 네, 엄청 장난 아닌 확률이 될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이 그림만 보더라도 거의 토트넘의 네, 이 프리미어리그 4강행, 프리미어리그 4위 등극의 경우의 수가 상당히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네, 토트넘 어제 토닝 선수도 이제 어제 인터뷰 기자회견 하면서 저희랑 이제 기자회견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일 경기, 그러니까 뉴캐슬과 아스널의 경기가 가장 중요하죠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요한 경기가 끝났고 아스널이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토트넘이 아스널에 비해서 거의 한 훨씬 더 유리하고 4위 등극의 8부 능선을 넘었다.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만 이 상황에서는 토트넘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토트넘의 4위 가능성은 좀 더 높게 네,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이건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